세상의 모든 맛 알려드림 이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티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디 와 있냐면 이렇게 낙산공원에 와 있어요. 낙산공원 여기를 온 이유가 예전에 여기 낙산공원에 있었다고 했던 냉면집을 찾아와 봤는데요. 지금은 여기 없지만 또 오프닝을 찍어 보려고 여기까지 올라와 봤는데요.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냉면을 먹어야겠다 했는데 아주 오늘 비가 옵니다. 그래도 먹을 건 먹어야죠. 되게 시원하고 얼큰한 맛이라고 하는데 궁금하죠? 가볼까요? 백종원의 3대 천왕이나 각종 방송에 출연해서 더욱 유명해진 낙산냉면을 찾아가 봤는데요. 동묘암역 9번 출구에서 조금만 걸어오시다 보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차로 오시는 분들은 가게 앞에 특정 시간대에만 주차할 수 있는데 그것도 두 대 정도밖에 주차가 안 돼서 공영주차장에 세우러 갔는데 제가 간 날은 주차장도 꽉 차서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맞은편 아파트 주차장에 유료 주차하면 된다고 하셔서 거기에 주차를 했어요. 가게 내부는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이는 건 1층이고 좌식으로 된 작은 상들이 조금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저 테이블 하나당 두 명이 앉으면 딱이에요. 메뉴도 냉면 단일 메뉴라 냉면 그릇 두 개 올려놓는 게 달아서 상이 좁다고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가게 입구에 보면 이렇게 엿도 팔아요. 저번에 먹어봤는데 그냥 평범한 엿 맛이었어요. 가격은 7,500원이고 메뉴는 단 하나, 냉면뿐이라서 맵기랑 양 조절 정도만 가능해요. 저는 약간 얼큰한 야걸냉면 하나랑 보통 매운 낙산냉면 하나 시켜봤어요. 이렇게 빨간 육수의 냉면에 오이가 가득 올라가 있고 깨도 엄청 뿌려져 있네요. 저는 약간 얼큰한 야걸냉면을 시켜봤어요. 원래 기다리는 동안 따뜻한 사골육수부터 주는데 육수가 되게 진하고 감칠맛 엄청 나는데? 한우 사골 육수라고 해요, 여기. 원래 오늘 더워서 냉면 먹으러 온 건데 비가 와서 추워서 이게 더 맛있네. 잘라서. 일단은 먹어봅시다. 그리고 간이 어느 정도 돼 있어서 식초랑 설탕 추가 하라고 하는데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강한 맛을 원하시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야골도 살짝 맵다. 약간 맵다. 진짜 저번에 아주 얼큰 먹었을 때는 너무 매운 거 먹으면 중간에 쉬면 더 맵잖아요. 쉬지 못하고 먹어가지고. 약간 달아? 근데 매운 거 먹다 이거 오니까 밍밍한 느낌이다. 계란 단계. 막 엄청 달진 않다. 비빔국수나 다른 냉면보단 덜 단 것 같은데? 이 매운맛에서 고춧가루의 향이 좀 느껴지고 전체적인 국물에서 오이의 향이 싹 갑니다. 약간 새콤함을 줄이고 단맛이 살짝 들어가고 매콤한 우유냉국 느낌? 아예 물냉 먹고 싶으면 순한 냉면 시키시면 돼요. 양념이 안 들어갔대요. 잘 먹었습니다. 목이 매워. 목이 매워. 네, 오늘은 낙산냉면을 먹어봤는데요. 되게 새콤하고 시원하고 오이가 많이 들어가서 그 오이 향이, 저는 오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맛있었어요.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어디야, 여기에 눌러주세요. 안녕. 혹시 비가 와가지고 되게 이렇게 저 혼자 찍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벌써 오프닝 찍으려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